는 세상 끝나는 데까지 가가지고 죽은 영혼들이 영원히 머무는 곳 하데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게 8자라는 겁니다. 이 오디세우스에 그곳 지하세계에서 그는 엄청난 무서움을 당연히 맛보죠. 그러나 죽은 어머니 영혼도 그 사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도 만나보게 되고 그 히랍신화에서 가장 유능한 점쟁이로 알려져 있는 테이레시아스도 만나게 돼가지고 자기의 운명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듣게도 됩니다. 예. 그리고 아가멤논, 아이아스, 아킬레우스, 트로이아 전쟁에서 같이 싸웠던 전후의 영혼도 다 만나봅니다. 이 만남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좀 허망한 것이다. 삶이라는 건. 그런 인식을 새삼하게끔 해주는 체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킬레우스는 유명한 말을 하죠. 죽음에 대해 날 위로하려 들지 마시오. 영광스러운 오디세우스여. 나는 이미 죽은 모든 사자들을 통치하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머슴이 되어 농토도 없고 가산도 많지 않은 다른 사람 밑에서 풍파리를 하고 싶소. 이 구절에서 말하자면 영웅 세계에서 영웅들이 가지고 있던 미망 일거에 깨트려버리는 발언이죠. 바로 아킬레우스의 말이니까요. 하데스를 방문하고 난 뒤 귀향길에서는 세이렌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고비입니다. 세이렌, 사이렌이라는 말, 그 말이 히랍어인데 그 말대로 읽으면 세이렌입니다. 세이렌이 있는 곳을 지나다가 그 세이렌들의 노래를 들으면요. 그만 넋을 잃고 그 노래를 계속 들으려고 그곳에 붙잡혀 있다가 침식을 잃고 뭐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세이렌이 있는 곳에서는 백골이 즐비합니다. 거기 꽃도 펴 있고 아름다운 섬이지만 사실은 백골이 즐비해요.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을 많이 듣는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아인들의 위대한 영광이여.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둘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세요. 우리는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었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풍요한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고비는 넘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죠. 귀 막고 지나가면 그만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어떡하냐 하면 부하들에게 다 밀랍으로 귀마기를 해서 막아놉니다. 그런데 이게 오디세우스의 재미난 점인데 자기는 좀 듣고 싶거든요. 그 노래가. 그래서 자기를 돛대에다가 묶게 합니다. 그거 뭐라고 소리를 지르던 들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노만 열심히 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섬을 지나가면서. 노래는 듣되 몸은 배에 실려 강제로 그 무서운 것을 지나갈 묘책을 쓴 겁니다. 세이렌 다음에는 스퀼라레는 여러 머리 여러 개를 가진 괴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 부하 몇 명을 잃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무장을 하고 나서서 그 괴물에게 맞서는 마지막 영웅 행세를 합니다. 호메로스는 그것이 부질없는 허세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 해본 영웅 노릇이에요. 아무것도 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창 들고 배전에 서 있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무력하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는 끝으로 태양신 휘페리온이 키우는 소가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폭풍으로 그곳에 발이 묶이면서 식량이 떨어져서 부하들은 그 소를 잡아먹습니다. 도저히 신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죠. 다시 바다로 나선 그들은 벼락을 맞고 난파를 당해 모조리 다 빠져 죽고 오디세우스만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칼립소가 사는 섬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7년을 산 뒤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아키아인들이 있는 섬에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런 순서로 이 얘기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오디세우스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스 얘기는 끝이 나는데 이 서사 구조도 아주 교묘합니다. 우선 이 모험의 내용이 한 번은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나 유혹이죠. 그러나 못지않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강약, 강약이 이렇게 교차하는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오디세우스가 열탕, 냉탕을 오가면서 당금질 당하는 것 같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야기 길이도 그 장단단 하는 식의 그 리듬의 교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뭐 여기 부분적으로만 해당되는 말인데 소나타 구조다.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 우리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리듬이 거듭되면서 헤시오도스의 역사 진행에서처럼 오디세우스와 신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들리는 중 많은 곳은 낙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가는 곳마다 먼저 그곳 사람들이 곡식을 먹는지 시토파고이라고 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지 그 다음에 손님 접대의 도리를 아는지부터 알아보려 듭니다. 그것이 그의 기준에 의하면 진정 인간의 표지라는 거죠. 인간인 특징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곡식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걸 뜻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농사의 결실을 고생해서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신에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윤리 규범을 지킬 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이까지 접대하는 윤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괴물들은 사람 모습을 했거나 그냥 그저 닮은 정도의 모습을 했거나 간에 곡식을 먹지도 않고 먹어도 거저 먹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낙원을 사는 존재의 특징이에요.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이웃을 배려하며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배분 정의가 뭐냐 이런 것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우니까 자족을 할 수 있거든요. 타인이 즉 타자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타지로 나가질 않습니다. 헤시오도스의 금인간들이 사는 낙원을 관장하는 신은 제우스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식을 잡아먹은 경력이 있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에 그 그림 중에 그 낙원의 그림 다음에 고야의 유명한 크로노스 신 그림이 나왔죠. 보기에도 끔찍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 자식을 잡아먹는 거죠. 낙원에서는 생식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생식과 생식 아닌 것에 구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낙원이죠. 영웅, 그 다음에 영웅은 어떠냐? 영웅도 신에 가까운 만큼 인간이 거리를 취해야 할 존재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헤매고 다니는 곳 중에 온전히 영웅 시대를 상징하는 곳은 없습니다만은 누가 영웅 시대의 잔재를 상징하고 있냐면 오디세우스 자신이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 중에 오디세우스의 여정 중에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영웅적 요소와 계속 거리를 취해갑니다. 출발 단계에서 했던 전형적인 영웅의 일은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노략질하고 이런 일은요. 그가 곧 만나게 될 외눈박이 괴물은 그가 감히 무공으로 대적할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리한 그는 얼른 영웅 노릇을 집어치고 그 괴물 앞에서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일합 겨루자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그 간교, 꾀로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해냅니다. 그의 이름을 묻는 괴물에게 그는 스스로 우티스라고 답을 합니다. 영어로 노바디라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꾀냐 하면 이래요.
이 꾀 자체는 참 문제가 있는 꾀입니다. 영웅 세계에서 보면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됩니다.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죽어서 그 명예로운 이름을 후세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남겨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노바디다 이랬거든요. 이름 포기하고. 예. 소위 불멸의 명성을 얻을 그 이름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어떤 이득을 얻었냐면 아주 결정적인 이득을 얻었어요. 그 뒤 야밤에 눈이 찔린 괴물이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웃에 살던 괴물들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노바디가 나를 해쳤다 이랬어요. 즉 뭡니까? 아무도 나를 해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괜히 소리 지르고 있구나 하고 다 돌아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노바디로 만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영웅 노릇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식으로 상산조자룡이 여기 있도다 하는 식으로 자기 관등 성명을 밝히고 자랑을 했으면 죽는 코스예요. 그러나 난 노바디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났죠. 그런데 호메로스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서 아까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도망가면서 아직도 영웅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너한테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꼭 기억해둬라. 그게 아버지 이름까지 밝히면서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가 이 일을 했노라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가 포세이돈에게 오디세우스, 라에르테스 아들 오디세우스를 절대 고향에 곱게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기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웅 노릇을 한 것이 그만 10년 걸리게 한 원인이 된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호메로스는 영웅시대와 이별을 고했다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스스로 영웅을 포기한 것과 영웅을 자처하는 것은 여정의 초반에서부터 심각한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귀향길에 부딪힌 난관 대부분을 오디세우스는 폴리페모스 경우처럼 무공이 아니라 짐으로 꾀로 해결을 했습니다. 짐은 영웅에게도 유용한 것이지만 전형적인 영웅의 주특기는 지모가 아닙니다. 물론 그가 영웅 존재에 대한 오디세우스가 영웅 존재에 대한 미련을 아주 쉽게 털어버리지는 못합니다. 틈만 나면 영웅 행세를 하는 약점은 오랫동안 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세이렌 이야기에서 그 약점이 또 한번 확인됩니다. 그는 그 이야기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영웅 세계는 아직도 그에게 그만큼 끌힘,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스스로 몸을 결박하고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은 그 꾀 지모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모가 영웅의 무공을 직접 격파한 셈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우선 낙원에 대한 미련을 청산합니다. 금인간처럼 신에 아주 가깝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제사를 바칠 뿐 그쪽을 넘볼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이 곡식을 먹고 사는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제우스의 법도에 따르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 철의 인간의 시대는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가 지배를 하죠. 제우스가 다스리는 시대와 영역은 그의 아비인 이 크로노스는 제우스의 아버지거든요. 그 제우스의 아비인 크로노스 시대와 그 다음에 이 바다도 제우스의 영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건 포세 형인 또는 동생인 형제가 아닌 포세이돈의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건 사람 사는 세계에 통용되는 법도가 인정 못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정의를 비롯한
윤리 규범을 지키는 인간 노릇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길입니다. 낙원에 대한 미련과 더불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웅세계에 대한 미련도 청산을 해버립니다. 영웅은 여전히 신에 가까운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허황된 야심을 버리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무공을 서로 겨루면서 쟁취할 수 있는 불멸의 명성을 통해 자신이 죽긴 죽어도 신에 아주 가까운 존재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런 생각에 전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영웅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싸움을 벌리면서 꼭 죽으려들려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살자고 사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것 같은 게 영웅이에요. 영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음이 꼭, 멋있는 죽음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만 지모를 통해 가능한 한 살아남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영웅 서사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반영웅 찬가라고 해도 좋을 작품입니다. 물론 오디세우스가 그 여정을 끝날 즈음에도 영웅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불멸의 명성을 의미하는 또는 의미한다고 믿는 영웅의 신적 요소에 대한 열망이 아닙니다. 그 열망은 집을 떠나 타자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용기, 그래서 취향할 수 있는 의지, 또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서 집에 돌아가려는 의지, 이게 영웅에 남아있는 요소입니다. 영웅 아킬레우스처럼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고 영광스럽게 죽는 것을 인간 오디세우스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객제에 나가서 죽는 게 제일 불행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스의 영웅들은 객제에 나가서 죽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오디세우스는 어딜 집에 가야죠. 살아남아야죠. 죽을 때 죽더라도. 그의 삶은 집의 자족적 폐쇄성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밖에서 얻은 것을 자기 걸로 확보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완수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대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삶 자체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떤 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자기를 확대하고 모르는 것을 알고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살아 아주 의미 있는 삶인 거죠. 세이렌의 노래에 몸부림치면서 또한 동시에 집을 향해 가는 오디세이의 모습은 출향과 귀향의 변주법적 교차가 곧 인간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제가 심각한 해석을 해드렸나요?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